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,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,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, 신의 초대석. 설레는 새해를 꿈꾼다면 꼭 챙겨봐야 할 로맨스 영화가 찾아옵니다. 영화 해피뉴이어의 배우 원진아 씨,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원진아입니다. 네.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. 네. 뭐 하트를 쏴주셔도 좋고. 네. 감사합니다. 아유, 오자마자 선물을 주셨어요. 아유, 근데 너무 약속해요. 아유, 파운드 케이크를 친구가 직접 만들었다고요? 네, 저 친구라기보다 전에 매니저를 했던 동생이 이번에 뭐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부터 공수를 해왔습니다. 아이고, 너무 감사해요. 너무 정성이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안 그래도 팬인데 오늘 더 잘해줄 거예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구상부님이 오늘도 각방인가요? 유유. 그러게요. 아쉽게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참 화나네요. 원진아 씨가 오니까. 네. 아, 근데 저 선배님 오늘 가까이서 뵙는 줄 알고 네. 기대했는데 아쉬워요. 그러니까요. 저 진짜 돈 보고 저렇게 예쁜 배우는 누구야? 이러면서 막 찾아봤었거든요. 근데 감사합니다. 지옥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팬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네, 네 좋아요. 현정님이요. 땡글땡글 귀여워요. 진아님 보내주셨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오늘은 또 되게 약간 아나운서 같아요. 되게 단아하고. 이렇게 좀 얌전하게 잘. 분위기 밈. 감사합니다. 3774님이 아이고 진아씨 오늘도 그티 입으셨네요. 큐티 프리티 뷰티 입으셨다고. 아 오늘 티셔츠 안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감사합니다. 4445님이요 진아씨 라디오에서 첫 단독 게스트는 처음이죠. 떨리냐고. 네 보시다시피 아주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. 많이 떨려요. 영광이에요. 늘 하는 얘기지만 욕만 안 하면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. 욕만 안 하시면 괜찮아요. 자주 하겠습니다. 네. 안나나님이요. 진아님 중저음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저도 좀 저음인데 컴플렉스였거든요. 저도인데 진아님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냐고. 저 처음에 오디션 보고 그럴 때는 조금 고민거리기는 했었어요. 이게 뭔가 몸도 작고 이렇게 한데 목소리가 중저음이니까 너무 멋있는데 처음엔 좀 놀라시더라고요. 목소리가 감기 걸렸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근데 뭔가 낮은 목소리가 약간 신뢰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선배님처럼. 네, 우리처럼. 네, 목소리가 중저음이라서 전문직 역할을 맡을 때 좋다고 하셨다고. 맞아요. 네. 이런 거에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조금 도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지적여 보여요. 네. 6733님이 친한 선배가 그러는데 진아님이랑 영화관 아르바이트 같이 했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요. 맞아요. 이 외에 시사회 갔다가 자기 옛날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막 했던 인터뷰를 봤거든요. 그게 돈 때였는데요. 처음으로 이제 무대 인사라는 걸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. 네. 근데 한 1, 2년 전만 해도 내가 저기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싶으니까 눈물이 막 왈칵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눈물을 막 참았던 기억이 있어요. 여기 목격담이 올라왔어요. 미모로 유명한 미소지기였다고.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. 아유 그럴 리가요. 많이 또 몰래 좋아하셨을 거예요. 많은 분들이. 숨어 계셨구나. 네.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? 영화관 아르바이트는 거의 3년 정도 했어요. 오래 하셨네요. 네. 와. 두 곳에서 1년 반씩 하고 데뷔를 거의 직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. 아, 정말요? 그래서 더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. 네. 그때 데뷔 전에 광고를 조금 찍었었는데 앞에서 입장 받고 있다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이야. 정말. 회원님이요.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. 이 드라마 제목부터 너무 설렜었어요. 재밌게 봤는데 진아씨 너무 반갑네요. 진아씨 드라마에서 연기할 때 실제로 회사 생활을 했던 경험을 살렸다고 하던데 어떤 회사 다녔냐고.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거는 이제 면사무소에서도 잠깐
이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좀 했었었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. 콜센터에서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통화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전화 받을 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네? 하고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게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. 아, 경험이 많으니까. 특히 회식 장면이 또 공감이 됐다고. 회식 장면은 공감이라기보다 저희 이제 일하게 되면 요즘에는 없는데 쫑파티나 회식을 하는 것도 현장의 재미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씬 찍을 때는 괜히 좀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. 그때 같이 했던 배우들이 다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회식 씬마다 되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랬구나. 우리 영화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. 아니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을 했겠네요. 윤희원님이요. 진아님 땡플릭스 시리즈 지옥 재밌게 봤다고. 연상호 감독님이 진아님의 모성애 감동에서 에미상, 에미상이군요. 그 에미상을 주고 싶다고 하셨던데 어렵지 않았냐고. 그러게요. 너무 신기했어요. 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아직 미혼이고 아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되게 상의를 초반에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어디서 소스를 가져오기도 그렇고 실제 뭐 아이를 그러니까 아프다거나 이런 분께 또 여쭤보는 것도 신뢰가 되는 거라 거의 대부분이 현장 가서 상상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촬영이 아닐 때도 가짜 아기 더미에 말을 걸고 뭐 토닥이면서 몰입을 했다고. 약간 그 현장에서 놀이 같은 문화처럼 놀이처럼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진지하게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기보다 습관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게 믿으려고 저희끼리 놀이처럼 그래서 현장의 스태프분들께서도 같이 잘 맞춰주셨어요. 그래서 뭐 인형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시고 튼튼이 엄마 튼튼이 드릴게요 튼튼이 엄마한테 갈게요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약간 놀이처럼 그렇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더 집중되게 해주셨군요. 네. 김현주 선배님이요. 격렬한 애정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요? 네. 너무 좋으세요. 맞아요. 되게 그냥 좋다, 잘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어떤 부분에서 너가 이렇게 할 때 좋았어. 아까 그 씬을 보는데 뭉클했어라고 뭔가 구체적으로 되게 정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주셨구나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들으면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 자신감도 좀 생기고 뭔가 내가 그래도 너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. 되게 너무 힘이 됐겠다. 그죠? 너무 힘이 됐어요. 저도 같은 샵에 잠깐 다녔었는데 선배님이 제가 먼저 인사를 못했을 때는 먼저 막 어머 하선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 선배님 처음이었어요. 사랑이 되게 많으세요. 네, 진짜 너무 좋아요. 네. 너무 좋았어요. 진짜. 지옥에서 튼튼이 엄마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반응 실시간 댓글로 다 확인을 했다고. 저도 안 돼 가지마 거기 왜 가 안 돼 이러고 바로 스킵해서 봤어요. 또 그 다음 회를 거기까지 보고 잘라 그랬는데 안 돼 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안 돼 이러면서 봤거든요. 아니 저도 처음에 대본을 봤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로 간다고? 왜? 여길 왜 가? 이랬었어요. 근데 뒤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나니까 사실 소연이라는 인물이 앞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모습에서 성장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제가 대본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꼈으면 대본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그걸 그대로 느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거라 근데 댓글 반응들이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. 됐어요. 댓글이 달렸는데 끝까지 보신 분들이 6부까지 보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내가 미안했다 사과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아유. 아니 근데 지옥이 참 또 세계적으로도 이슈였잖아요. 네, 월드스타가 감사합니다. 되는 상상을 또 5초 동안 하셨다고 너무 솔직하다 귀엽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5초 동안? 뭔가 1위를 했다라고 이제 저는 기사 접하기 전에 이제 제작자분들이랑 뭐 회사 대표님한테 문자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순간 솔직히 아직 약간 난리 났는데 어떡하지? 괜찮은 건가? 당연히 그렇죠. 상상을 한 5초 정도 하다가
근데 지금 나는 출근을 하고 있구나. 가서 일해야지 하고 정신 차리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와, 그래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너무 감사하죠. 좋은 네. 작품에 참여한 것도 되게 좋았는데 뭔가 제가 재밌게 봤던 책을 많은 분들이 같은 눈으로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되게 좋고 뿌듯하더라고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네. 7993님이요. 진아 씨 만약에 지옥행 고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와 다른 나라 가면서 시차를 바꿀 거라고. 와 천재다. 조금 똑똑한 것 같죠. 네. 진짜 이 생각은 못했어요.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전에 우리 신의 초대석에 또 류경수 씨가 나왔는데 자기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맞아요 방법이 없네요 이랬는데 너무 천재적이다. 제가 좀 알려드려야겠다. 네. 시차를 바꾸면서 네, 시차를 바꿔가면서 좀 반의연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. 좋은 생각이네요.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4482님이요. 영화 해피뉴이어 예고편을 봤는데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겠더라고요. 배우들이 무려 14명 게다가 14명 모두 후덜덜하다고 너무 재밌겠다. 이 영화 정체가 뭡니까? 맞습니다. 우리 원진아 씨가 출연한 이 영화 제목이 뭔가요? 해피뉴이어입니다. 네, 어떤 영화인가요? 저희 해피뉴이어는 네. 이제 제목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사연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. 호텔 엠노스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야기들이에요. 네.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. 거의 대부분은 연말 보내면서 좀 쓸쓸하고 뭔가 희망적이지 않은 생각을 좀 하는 사연들이 좀 많은데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뭔가 기적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. 네, 너무 기분 좋은 영화일 것 같은데요. 네. 우리 원진아 씨의 신청곡 소녀시대 힘내 듣고 와서 우리 해피뉴이어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. 네.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원진아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 너무 좋다. 와, 긴장했어. 라디오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. 지영님이요. 원진아 씨 주토피아의 주디 같다고. 너무 귀여워서 모니터 부술 뻔. 지구 부샤. 아 귀여워. 네. 나연님이요. 우와 두 분 한 프레임에 있으니까 그림체가 비슷하다고. 겨울왕국 안나와 엘사 느낌이라고. 제 안나인가요? 제가 엘사인가요? 나이가 많으니까. 네. 성민님이 영화 이름이 해피 유이얼? 아니요. 해피 뉴이얼. 네. 너무 재밌다. 센스. 그러니까 준하 씨가 맡은 역할 하우스키퍼 이영우는 어떤 인물이에요? 이영이는 꿈이 있는 아이인데요. 그 꿈을 이루자는 이제 현실이 좀 부딪히는 거예요. 그래서 꿈을 조금 접어두고 현실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뭔가 연말이니까 또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나고 좋은 일들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. 그렇군요. 네. 이영 씨의 상대역이 또 이동욱 씨예요. 용진이라고 네. 하는데 용진은 또 어떤 인물이에요? 용진이라는 인물은 저희 회사 이제 호텔 대표님이세요. 네. 이제 동파가 되면서 집이 우연치 않게 본인의 호텔에서 좀 묵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영과 좀 만나게 되는 거죠. 근데 용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는 아니고 그 약간 강박 그런 게 있어요. 네. 근데 그 강박과 뭔가 묘하게 그 강박과는 좀 다른 불편하지 않은 인물을 만나면서 좀 그 안에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 네 그런 캐릭터군요.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. 네. 이동욱 씨와는 드라마 라이프에서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요. 네. 그땐 그냥 친구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연인
이런 뭐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비슷하게 호흡을 맞춘 네. 소감은 어떠냐고. 너무 좋았어요. 저 라이프 찍을 때도 동우 선배님이 워낙 현장에서 편하게 좀 잘 대해주셔서 네. 현장에서도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. 근데 조금 쑥스러운 느낌? 뭔가 또 괜히 친구로 알았다가 이런 또 연인 연기를 그리고 그때는 너 뭐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말랑말랑한 걸 하려니까 괜히 되는데. 쑥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오빠가 야 그래도 아는 얼굴이라 좋지 않냐? 아니요 쑥스러운데요. 그런데 현장에서 워낙에 또 너무 편했고 낯설지 않아서 조금 재밌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랬군요. 이동욱 씨가 원진아는 이름부터 나랑 운명이라고 하셨다고. 아, 이건 무슨 소리예요? 이게 아마 영화 속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짝수 강박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네. 뭐 이영희의 뭐 이름이나 뭐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그게 조금 해소라기보다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름부터 마음에 든다 약간. 이영. 네, 백이영. 그래서 이름에 얽힌 그런 히스토리로 시작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런 뜻이군요. 공희구구님이 진아씨 이영이 뮤지컬 배우 지망생이라서 노래랑 춤도 배우고 가사까지 쓰셨다고 들었다고. 네. 며칠 정도 연습을 하셨냐고. 아니, 와 춤을 근데 잘 추시나 봐요. 보니까 지금 드라마 신사와가씨 주인공 이세희씨랑 천안여고 동창이라고 네. 하는데 같은 댄스 동아리였다고요? 댄동 출신입니다. 진짜요? 네. 춤을 너무 잘 추나 보다. 보고 싶다. 언제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, 이거? 아니 근데 네. 이제 춤이 네. 어렸을 때 학교에서 추는 거라 사실 막 이렇게 엄청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방송 댄스 동아리였어요. 그때 세희 씨랑 저랑 제가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가서 1년 후배인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근데 그때도 친구들이 이번 아래 학년에 너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둘 다 좀 조그맣고 체형이 예쁘게 작고 예쁘게 생겼잖아요. 아 그러니까요. 하얗고 세희 씨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댄스 동아리를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작품 준비하면서 춤을 이제 전문가분에게 제대로 배운 건 거의 이제 이번에 거의 처음 이런 춤은 처음 배운 거였죠. 그래서 선생님이랑 연습도 하고 안무도 좀 만들고 네. 노래도 이제 불러야 하기에 제 목소리가 조금 두껍고 낮다 보니까 이거 직접 무조건 직접 불러야 된다. 그래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서 했는데 기간이 사실 촬영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없는 게 아깝기는 아쉽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. 이번 영화에서 노래와 춤 실력을 또 볼 수 있겠군요. 아, 너무 기대가 되네요. 아, 기대 없이 그냥 봐주세요. 아니,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얘기할수록. 네. 9230님이요. 진아씨 이영 용진 커플 말고 진아씨가 봐도 이 커플 케미 최강이었다고 했던 커플은 누구냐고. 아무래도 여러 커플이 나오니까요. 아 그쵸. 네. 되게 특별한 커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이혜영 선배님과 이혜영 선배님과 정진영 선배님 커플이 네. 저는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. 그냥 편집본이나 뭔가 저희 예고편에서 나올 때 네. 이혜영 선생님이 이렇게 후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짧은데 전 그게 너무 잘하시잖아요. 네, 그 커플이 어떤 느낌일지가 막 뭔가 벌써 몽글몽글하고 그 중년의 사랑?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커플이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궁금해요. 네, 우리 영화를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어요. 그죠? 봐주세요. 네. 5399님이요. 로맨스 장인 곽재영 감독님 작품이네요. 클래식? 엽기적인 그녀 하셨죠? 네. 오랜만에 하시는 건데 더 기대가 된다고 진아 씨 감독님 덕분에 많이 웃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뵈면 엄청 웃긴 분이냐고. 너무 팬이라서도 궁금해요.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클래식이라든지 엽기적인 그녀를 이렇게 보면서 자라왔어서 네. 제 감독님을 뵐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상상도 못했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뵙게 됐는데 이제 저는 뭔가 거장의 느낌이 있으시니까 조금 뭔가 되게 예술적이고 무서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? 막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한 거예요. 네. 근데 너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년 같으세요. 엄청 순수하시고 농담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사실 감독님 개그 코드는 좀 코드가 맞아야 하는
코드인데 전국가 잘 맞더라고요. 전 약간 말로 하는 단어로 하는 이런 장난이나 뭐 그런 거 많이 하셨어요. 김영광 씨 보면 네. 김영광 씨가 나한테 영광입니다 감독님 하겠지? 그럼 나는 영광은 당신이고요 라고 하겠다. 뭐 이런. 네 그게 잘 맞으면 되게 재밌죠. 네, 잘 맞아. 이게 웃기다고 그걸 하시는 감독님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. 그게 네. 신이 나서 이야기하시는 게. 그래서 되게 그 사랑스러운 기운을 받아서 영화가 좀 사랑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. 감독님도 굉장히 순수하실 것 같고 우리 진아 씨도 참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잘 맞았습니다. 네. 저는. 성철님이요. 진아 씨 액션 꿈나무라고 주위에 소문내고 다니신다고 네. 들었다고. 아니 진아 씨 취미가요. 킥복싱 종합격투기라고요? 이게 뭔가 많이 와준 이네요. 재밌네요. 아, 종합격투기는 아니고 그 킥복싱을 잠깐 한 7, 8개월 정도 오래했네요. 배웠었어요. 근데 뭐 기본기나 이런 것들만 배웠었는데 타격감이 되게 통쾌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할 때는 재밌게 했는데 사실 뭘 하면은 깊게 한다기보다 뭔가 맛보기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걸 좋아해요. 맞아요. 그냥 쓸 정도만. 맞아요. 뭔가 약간 이런 맛이구나 하면 다른 거 해볼까? 맞아. 싶어서 이것저것 해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액션 영화 감독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. 준비돼 있습니다. 네, 언제나 준비돼 있는 우리 원진아 씨와 네. 함께하고 있습니다. 목격담이 막 날라오고 있어요. 한번 읽어주세요. 진아야, 천안여고 위비 기억하니? 라디오에서 네 목소리를 듣다니 감동. 매번 너 나오는 거 다 보고 있어. 우리 진아 흥해라. 누구시지? 4753님이래요. 저희가 우리는 날아간다. 우리는 난다 해서 미비였거든요. 셋이랑 같은 동아리. 그 땡동뿐인가 보다. 그런가 봐요. 너무 반갑겠네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누군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. 또 알려주시고요. 네. 9885님이 원진아 배우님 3년 전 성수동 슈즈샵 오셔서 플랫슈즈 맞춤하셨는데 그때 배우님인 거 알았지만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워서 아무 말 대잔치 했었다고. 기억해요. 하얀색 플랫슈즈 지금도 잘 신고 있어요. 성수동에 또 이런 슈즈샵 많죠. 수제화 샵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되게 힙한데 가셨나봐요. 어느 브랜드 못지않게 정말 너무 멋진 가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가게 홍보까지도. 은미님이요.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원진아 배우님 인사할 때 목청껏 소리를 질렀는데 약간 당황하며 웃으셨다고. 어디선가 확성기를 켜놓았나 싶을 정도 정말 근데 목소리 되게 좋으시더라고요. 저 기억해요. 빵 터졌어요. 그랬었군요. 네. 목격담이 아주 찐 목격담이 좋은 목격담이 많이 날라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원진아 씨의 추천곡 하나 더 드릴게요. 영화 뭐 하나에 나왔던 소양의 나 언젠가 떠날 거야.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는? 언젠가 떠나시면 안 돼요. 이게 네. 이 언젠간 떠난다는 게 사실 이영이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이게 떠난다는 게 뭔가 계속 똑같은 굴레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떠나서 내가 뭔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노래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평소에도 진짜 많이 듣고 진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노래 목록 1번에 항상 이 노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들으시고 이영이 같은 마음으로 뭔가 새해에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너무 좋은 메시지네요.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. 네. 멀리 끝자락까지 나는 바라보았어 아무 이유도 없이. 와, 이 노래가 이 제목이었군요. 너무 좋네요. 좋죠. 네. 제일 좋아해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노래하고 분위기랑. 4753님이요. 난 같은 위비 정화야. 세희랑 너랑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. 해피뉴이어도 대박나라. 정화였구나. 저랑 동기예요. 그렇군요. 네. 너무 여기서 또 동창회를. 그러니까요. 정화 응원할게. 반갑네요. 3882님이 어머 저 천안여고 위비 만든 일개 선배라고.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. 많이 듣는다. 와 좋다. 오늘 동문회를 천안여고 네. 화이팅. 우리 후배님들 나오는 거 챙겨봐야겠다고. 감사합니다 선배님.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수경님. 천안에
천안의 스타 원진아 배우님 반갑습니다. 동네 입구에 해피뉴이어 플랜카드 걸려 있어서 원진아 배우님이 천안 분이란 거 알았네요. 어머, 동네에 걸려 있어요? 저희 동네가 되게 시골이에요. 네. 천안에서도 좀 외진 시골인데 얼마 전에 부모님이 사진을 찍어 보내셨더라고요. 플랜카드가 걸렸다. 아직 부모님은 천안 사시는 거예요? 네, 가족들은 다 천안에 있고. 그렇구나. 아, 천안은 정말 좋은, 천안여고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너무 좋은 도시입니다. 저도 가족분이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세련된 동네인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. 네, 빵집도 저도. 맛있는 거 많고. 알아요, 알아. 네. 저희 집 쪽에 있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거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 불가마. 맞아. 이따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. 이따 대화하시죠. 네. 지혜님이요. 진아님 SNS 봤는데 완전 취미 부자라고. 캠핑도 엄청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우중 캠핑도 좋아하냐고, 어디 가시냐고 주로 물어보네요. 저는 아직은 좀 가까운 데만 좀 다녀봤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첫 캠핑을 하는데 우중 캠핑이었던 거예요. 너무 좋았겠다 그래도. 근데 그 기억이 정말 너무 좋아서 캠핑을 그 다음해부터 올해부터 더 열심히 좀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. 우중 캠핑 너무 좋더라고요. 와, 너무 낭만했을 것 같아요. 네. 게임도 좋아하신다고요? 네. 진짜요? 무슨 게임이요?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제가 원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. 제가 항상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롤도 하고 오버워치도 하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마지막으로. 와, 재밌다. 근데 한참 못했어요, 요즘에는. 평소에 이것저것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요리도 잘하시나고 물어보시네요. 요리를 잘 하지는 않는데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든 잘할 것 같아요. 저는 그래도 흉내는 조금씩은 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심화까지가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입니다. 배우를 또 메인으로 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. 네. 유림님이요. 진아 언니, 저도 배우 지망생인데 언니 얘기 들으면서 힘을 얻었다고. 만약 24살 연기를 막 시작했을 때 원진아를 지금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. 아니면 뭐 이 친구한테든? 정말 저는 너무 좋은 직업, 재밌는 직업을 꿈꾸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되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24살이면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너무 이르죠. 네.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전 지금 제 나이에 시작을 하는 것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시지 않고 너무 막 마음 졸이면서 고통스럽지 않게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꿈을 꾸면서. 네. 꼭 다음에 만나기를. 네. 만날 거예요. 48. 우리는 광고 듣고 마지막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. 네. 박하산의 시네타운, 오늘 원진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송지연 님이요. 영화 해피뉴이어 딸아이와 꼭 보러 가야겠다고 하트를 보내주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은영 님 한번 읽어주세요. 원진아 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귀여우세요. 오늘부터 팬 됐어요. 해피뉴이어 꼭 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. 저도 팬이 됐습니다. 원래도 팬이었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. 네. 짧네요. 네. 영화 해피뉴이어를 기다리고 있는 관객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저희 해피뉴이어 연말에 보시기에 정말 따뜻하고 즐거운 이야기 많이 담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요즘 뭔가 여러 가지로 상황도 그렇고 날씨도 춥고 좀 우울할 수 있는 시기인데 조금 많이 웃으시고 저희 영화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29일 개봉합니다. 네. 지금까지 영화 해피뉴이어의 배우 원진아 씨였습니다. 끝곡은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네요. 왜 마지막으로 왜 이 곡을 추천해 주셨는지 얘기 듣고. 저도 수많은 아이유님의 팬 중에 한 명인데 저도요. 뭔가 정말 이 노래는 추워지려고만 하면 이 노래가 항상 귓가에 좀 맴돌더라고요. 네.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다 같이 흥을 미리
이렇게 느끼시자고 노래를 선택했습니다. 네, 우리 이 곡 들으시면서 이제 진아 씨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. 지금 도경수 씨, 신혜연 씨와 함께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촬영 중이죠? 아, 네. 네, 기대할게요. 꼭 오세요 또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그때도 불러주시면 네. 꼭 오겠습니다. 네. 네. 네, 가까이서 보도록 네 하고요. 우리 마지막 클로징 멘트 읽어주세요. 네,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. 여러분 새해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.